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을 솔솔 부르는 불면증에 좋은 해독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귀가 솔깃한데요.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연천. 불면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정인서 씨. 웃음을 잃었던 그녀가 다시 웃게 된 데는 특별한 해독수 덕분이라고요.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천연 수면제예요. 천연 수면제요? 산채라는 물인데 달여서 먹고 난 뒤부터는 잠도 잘 자고요. 불면증을 싹 사라지게 한 마법의 물, 삼채수. 삼채수? 삼채는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잎은 부추를, 또 뿌리는 인삼을 닮은 삼채. 단맛, 쓴맛, 매운맛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식이요황이 풍부합니다. 예. 김중채 씨가 심은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또 고지혈이다. 잠도 좀 잘 자고 좀 건강해지라고. 직접 심으셨어요? 예전에 사람으로 시작된 거군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조금 몇 년 동안 약도 계속 먹었었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깊이 못 자고 계속 뒤척이고. 예. 고지혈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면 중에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또 가슴이 답답해서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고요. 저녁에 자다가 그냥 짜증내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고 그냥 어떨 때는 혹시 아직 뭐하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난 자야 죽겠는데 자야 하는데. 남편이 선물해준 삼채수를 꾸준히 마신 뒤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는데요. 효과가 있네요, 분명히. 삼채수는 물 2리터에 삼채 뿌리를 150g 넣고 또 강한 불에서 30분,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를 넣을 때도 있고요. 더운 날씨에 조금 지칠 때 뭐 자양강장 효과에 좋다 그래서 삼채랑 같이 달려서 마시고 있는데 오미자도요. 좋더라고요. 삼채에 특히 많이 함유된 유황의 경우 항산화 효과는 물론이고 기력을 회복하고 또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데요. 그래요. 식이요황이 들어있다는 양파보다는 약 2배, 또 마늘보다는 약 6배나 많습니다. 하루 3시간도 자기 힘들던 그녀가 이 삼채수 덕분에 이제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도 잘 잔다는데요. 신기하네요. 삼채 사랑에 푹 빠진 정인서 씨 덕분에 이젠 요리에 삼채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채로 무슨 요리를 하시네요. 또 삼채수는 식이섬유와 사포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절 또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 만점이라고요. 예. 삼채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삼채수를 꾸준히 챙겨서 먹을 겁니다. 가족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독특한 해독수로 불면증을 극복한 두 번째 주인공, 이소연 씨. 달콤한 잠을 위해 매일 명상을 즐긴다는 그녀지요. 예. 오늘도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잠 못 자는 게 정말 괴롭거든요. 네, 이거요? 중요하죠. 바로 연시아수입니다. 연시아수요. 두 번째 해독수는 바로 연시아수. 예로부터 연은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연 잎은 들어봤는데요. 연꽃의 씨앗을 한방에서는 연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정신, 기운을 돋워주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업무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신경성으로 이렇게 불면증이 좀 왔었어요. 잘 때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거나 뒤척이거나 또 자고 나서도 굉장히 개운하지가 않고. 불면증 극복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베개 같은 경우도 높은 베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면증에 좋다 그래서 조금 낮은 걸로 지금 여기 보시면 죽부인 옆에 같이 안고 자면 잠이 잘 온다 그래가지고 시원하니까요. 지금 벽지 보시면 그린 계열로 해서 좀 차분하게
잠을 잘 올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바꿨어요. 예. 씨앗이에요? 연 씨앗 100g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 1리터에 넣어주고요. 예. 이건 산조